갈래? 너 뿌! 이거 그만해! 싫어 뿌! 열받아? 야야야 박스티 이거 볼래? 뭔데 어? 뭔데? 짜잔! 파란색 슬라임 뿌! 뭐야? 엄청 재밌겠잖아? 엄청 재밌겠지 뿌! 그거 가지고 잘난 척은 야야 가만히 있어 봐봐 이거 봐봐 몰랑이 스마트 톡 꾸미기 우와 진짜 좋겠다 뿌! 좋겠지? 나는 이거 할 거다 조용 조용 다들 쉬는 시간 끝 자리에 앉아 쉬는 시간 끝났네 난 이 몰랑이 스마트 톡 꾸미기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 자 다들 책상 위에 아무 것도 없이 다 집어넣고 이 책만 꺼내는 거다 네 다들 정리했지? 이제 수업 시작한다 10쪽 펴보세요 재미없어 뿌 맨 위에 제목 읽어보면 뭐라고 써있니? 산수유꽃이라고 써있어요 난 이거 학원에서 다 배웠어 진짜 재미없어 야 너 뭐해? 너 지금 제정신이야? 걸리면 어쩌려고 그래? 야 너만 조용히 하면 안 걸려 알았지 뿌? 알겠어 산수유꽃 나도 그럼 해볼까? 몰래 꺼내서 아무도 모르게 꺼내면 재밌겠잖아? 귀여워 나 딸기로 할 거야 어때 오키들 딸기 마음에 들어? 누가 자꾸 떠들지? 조용히 하자 네 야야야 이거 봐 바쿵 재밌지 뿌 우와 너무 재밌잖아 뿌 너무 재밌다 뿌 너무 재밌다 뿌 아 신나 이 안에 재밌는 글리터를 넣어주고 더 많이 넣어주고 그 다음에 만지면 아우 신나 뿌 이 안에 있다 예쁘잖아 솜사탕 같아 솜사탕 뿌 야! 누가 자꾸 떠들지? 세인이야? 저 아니에요? 방금은 진짜 양갈래예요 야! 너 진짜 죽을래? 그쪽 선생님이 보고 있다 선생님은 뒤통수에도 눈이 달려있어요 알았죠? 네 사람이 어떻게 뒤통수에 눈이 달려? 인체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자, 이 산수유꽃이라는 것은 봄에 피는 꽃이다 꾸며준다 몰래 재밌겠잖아 응? 호수에도 올려주고 빛나잖아 너무 예뻐 하트도 스파클링 이거 먹을 것 같아 먹어줘 우와 잘한다 뿌 나 잘하지? 히 슬라임 잘한다 혼자 호들갑 떨다가 머리카락에 슬라임 묻었대요 너 진짜 이거 어떡해 자 수업 끝 다음 시간에 문제풀이 한다 알겠지? 네 검색해봐 방법 있을걸? 아 맞다 검색이 있었지 뭐야 방법이 없음 머리카락 잘라야 함 뭐야 방법이 없대 웃겠는데 저 진짜 머리카락 잘라야 되나봐요 방법이 아! 내 머리카락! 이 결국 내 머리는 잘려나갔다.
너 지금 머리 잘랐어? 제정신이야? 머리카락에 슬라임 묻으면 방법이 없대 뿌. 잘라야 한대. 야, 왜 방법이 없어? 내가 예전에 봤었을 때 린스로 여러 번 감으면 지워진다는데? 진짜? 너? 또 한 번만 알아봤지? 두 번, 세 번 알아봐야지? 아, 그렇구나. 하하하, 바보. 슬라임 좀 묻었다고 머리카락을 잘라버렸대요. 으악, 내 머리카락. 잘려나간 내 머리카락 다시 붙여줘. 다시 못 붙이지? 이상하다, 이상해. 야, 너 위로는 못해줄 망정 놀릴래? 위로라니? 내가? 내가? 내가 그런 걸 한다니? 말이 안 되지. 현실적으로 말해줄까? 너 그거 머리 자르는데 3년은 걸린다? 뭐? 3년? 그래, 내가 친구니까 현실적으로 말해주는 거야. 너 그 머리 자르려면 거의 고등학생이야? 진짜? 큰일 났다, 큰일 났어. 나는 끝났다, 나는 끝났어. 뭘 끝나? 그런 걸로 인생 끝나는 거 아니니까 호들갑 떨지 마. 자, 다들 조용 조용. 쉬는 시간 끝났다. 다들 자리에 앉자. 쉬는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거야? 내 머리카락. 자, 수업 바로 시작한다. 문제풀이 1번. 문제풀이 절대 안 하지. 오키들, 내가 만든 그립톡 봐봐. 잘 꾸몄지? 이걸 폰 케이스에 붙일 거야. 하트를 여기다 좀만 더 붙이고 주변에 하트를 붙여주면 이거 봐, 너무 예쁘지? 짠! 나의 완성된 그립톡 마음에 들어? 너무 마음에 드네. 야, 박생! 깜짝이야! 수업 시간에 어? 너 그거 계속 만들고 있었어? 아, 아니 아니! 그렇게 수업 시간에 몰래 딴짓 할래? 저만 한 거 아니에요? 양갈래도 슬라임 만지고 그런다고요? 내가 언제? 내 손에 아무것도 없는데 힛! 그래, 갈래는 열심히 문제 풀고 있네. 네, 선생님, 1번 문제 다 풀었습니다. 양갈래, 너? 안 되겠다, 세인이 너 그거 만든 거 가지고 수업 끝나고 교무실로 따라와. 네? 그러면 전 쉬는 시간이 없잖아요? 수업을 똑바로 들어야 쉬는 시간도 누릴 수 있는 거야. 제발요, 잘못했어요. 소용없다, 수업 끝나고 교무실로 와. 아, 안 돼. 흠, 나 놀리더니 쌤통이다. 이안갈래, 너? 좋아, 오늘도 신나게 수업 시간에 몰래 놀다가 교무실 가기. 대성공.